요거 무료로 주는 거. 자, 일단은 이거 먼저 볼까요? 이거 다섯 마리 나왔는데, 자, 다 나왔던 선수들이고, 또 재탕이 나왔습니다. 요거 그냥 빠르게 한번 보고 가죠. 자, 일단 스토이치코프. 자, 스토이치코프 라인브레이커로 나왔고, 오른발잡이, 아, 왼발잡이, 키가 178, 커나니 보통 반대발 정확도 높음, 볼컨 골결, 그리고 킥파워, 피지컬이 올라가고요. 사포, 크로스 버튼, 로빈 컨트롤, 드롭슛, 라이징슛, 원터치슛, 수루패스, 바깥 감차, 통솔력, 투쟁심. 기술 달아준다면 일단 커브 컨트롤, 그리고 뭐 더블터치, 그리고 원터치 패스, 그리고 또 뭐가 좋을까? 중거리 슛이 없네요. 중거리 슛 달아줘야 되고요. 그리고 한 칸이 남는데 뭐 요거는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달고 싶은 거 달면 좋지 않을까. 뭐 필수로 달아야 될 거 없죠 이제? 4개 정도만 날면은 다른 거는 뭐 약간 개성이지 않을까. 자, 요 스토이치코프는 요 다섯 마리들은 노구리 카페에서 만렙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노구리 카페에서 스토이치코프 빠빠빠빠빠바바바바. 자, 잘 보이죠? 자, 스토이치코프 이렇게 키웠거든요. 일단 볼키핑이 굉장히 낮은 선수입니다. 그래서 방향 전환에 있어서는 약간의 둔탁함을 보일 수 있다, 느릿함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순발력이 좋고 공센도 괜찮고요, 볼컨도 좋아요. 퍼스트 터치가 굉장히 좋다. 자, 순발력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위치 선정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 공센과 순발력이 좋으면은 위치 선정이 이제 그러니까 수비를 따돌리는 게 좀 수월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루머에 의하면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공센과 요즘에 순발력을 좀 많이 주거든요. 수루패스를 제가 조금 공부하고 나서부터는 선수들이 뛰어가는 움직임을 유심히 보기 때문에 굉장히 공센과 순발력을 많이 주고 있다. 예를 들어서 호마리오, 제가 호마리오를 갖고 있는데 공센이 100이거든요 와, 진짜 기분 탓일 수도 있겠지만 왜 이렇게 호마리오 쓰는 게 너무 재밌는지 모르겠어. 호마리오한테 찔러줄 때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스토이치코프는 스피드는 엄청 빠르지 않지만 충분히 스피드가 나쁘진 않고요. 자, 킥파워도 받쳐주기 때문에 슛 때리는 재미 충분하다. 골결도 괜찮고요. 자, 여러모로 볼키핑 외에는 충분히 괜찮게 쓸만한 선수가 아닌가. 볼키핑이 너무 낮긴 한데 제가 그 세브첸코를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세브첸코도 볼키핑이 70 중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똑같이 순발력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세브첸코가 뭔가 드리블을 제가 세브첸코로 많이 하진 않았지만 뭔가 불편하다던가 막 그런 거를 못 느낄 만큼 순발력이 조금 높아주면은 많이 높으면은 약간 보완이 되긴 하나 봐. 자, 그거 뭐 일단은 뭐 기분 탓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스토이치코프는 저는 충분히 무료, 이거 지금 무료로 주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다 얻어갈 수는 없는 건가요? 이게 그 뽑기권 개수가 정해져 있나? 어쨌든 간에 스토이치코프는 무료치고는 저는 정말 굉장히 괜찮은 선수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호카조트라고요. 쿠바닌구레. 자, 일단 스토이치코프는 요렇게. 자, 그 다음에 F쿨러님 슈퍼채팅 3000원 너무너무 감사땡커. 네이버 카페 덕분에 만든 전술 공유하고 있네요. 이번에는 퍼거슨 감독의 전술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이고, 우리 이포폴러님,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이포폴러님이 여러분들 우리 카페에다가 여러 가지 전술 같은 거 공유해 주고 있거든요. 재밌더라고.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우리 이포폴러님도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자, 그 다음에 반더바르트 볼까요? 반더바르트. 자, 찬스 메이커로 나왔고요. 왼발잡이, 커나니 안정 반대발 정도 매우 높음으로 양발잡이입니다. 자, 볼컨 드리블, 볼키핑, 땅볼 패스가 부스터되고요. 룰렛, 스텝온 컨트롤 드롭슛, 중거리슛, 원터치 패스, 수루패스, 백스핀, 로빙 패스, 핀포인트 크로스, 바깥 감차, 노루 패스. 기술 달아준다면 일단은 커브 컨트롤, 그리고 뭐 더블 터치 같은 거 달아주면 좋을 것 같고요. 스텝온 컨트롤도 있으니까 엘라스티코만 달아주면 이제 더터랑 엘라스티코 달아주면은 네이마르 더터 나가거든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중거리 슛 있고, 원패스, 수루패스도 있고, 원터치 슛, 윙포워드고, 그리고 공미도 가능하기 때문에 원터치 슛도 필수고요.
그리고 뭐 나머지는 뭐 투쟁심 달아줘도 괜찮을 것 같고, 뭐 그 외에는 여러분들이 달고 싶은 거 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더바르트 만렙 보도록 하죠. 아브람님구나, 리오넬 메시님구나. 반더바르트. 순발력이 좋으면 반응이 빨라서 좋긴 하더라고요. 오, 맞아요. 자, 반더바르트가 볼키핑이 어마무시합니다. 와, 키가 176에 볼키핑 이 정도다? 순발력이 낮은 건 아니거든요. 와, 저는 반더바르트 체감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오, 이렇게 드리블 많이 올려준다면은 체감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크로스도 되고요. 저는 반더바르트 뽑으면은 느리긴 하지만 사이드 미드필더나 공미 왼쪽쯤에 위치해가지고 크로스 올리는 것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게다가 골결도 괜찮습니다. 킥파워도 좋고 스피드 빼고는 거의 모든 걸 갖춘 느낌. 반더바르트는 진짜 체감 좋은 것 같다. 좋을 것 같다. 교련인구라. 에픽내셔널 전부 무료 뽑은 아니죠?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뽑기권이 17개. 아, 17개 고정이래요. 최대 17개예요. 야, 17개에서 누가 나오려나 이거. 자, 반더바르트는 진짜 양발잡이에다가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공미로 쓰는 게 솔직히 능력치는 가장 적합해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또 사이드로 빠졌을 때도 플라이 패스가 너무 좋기 때문에 또 이 이점을 사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윙포워드를 쓴다면은 왼발잡이기 때문에 왼쪽에서 써도 오른발로도 가마차기 잘할 것 같고, 왼발로는 또 크로스 올리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 반도바르도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 태국방님구래. 자, 일단 이렇게 반더바르트 아주 괜찮을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데닐손. 2선 침투로 나왔고요. 왼발잡이, 키가 178, 커다니한정 반대발 정확도 높음, 스피드 순발력 균조 체력이 올라가고요. 시저스 더블터치 엘라스티코, 크로스 오버턴, 커트 비핸드턴, 인사이드 바운스, 스텝온 컨트롤, 바깥 깜짝 노루 패스 잔꾀. 아, 기술 달아준다면 일단은 이 친구는 네이마르 더터 기본 장착이고요. 기술 달아준다면 핀포워드 크로스, 그리고 원패, 수루 패스, 그리고 원터치 슛. 킥에 대한 기술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요런 킥에 대한 기술 달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투쟁심 달아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드리블을 많이 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몸을 항상 상대에게 몸을 비비면서 패스를 하거나 슛을 할 것 같거든요. 투쟁심이 그럴 때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자, 데닐손 만렙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데닐손 일단 저는 킥이 어차피 똥이기 때문에 드리블에 몰빵을 해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볼키핑이 반더바르트보다도 낫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발력도 괜찮고요. 키가 아주 큰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체감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괜찮을 것 같다. 자, 하지만 킥은 워낙에 똥이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다. 자, 굉장히 똥입니다. 약간 아다마 트라오레의 상위 버전 느낌? 아다마 트라오레에서 킥이 조금 더 좋아지고 볼키핑이 좋아진 느낌? 데닐손은 드리블로 그냥 원툴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데닐손 아무도 안 쓰는 걸 보면은 다들 딱 오실 거예요, 느낌이. 자, 카프 공사백, 오른발잡이, 키가 176, 커난이 한정 반대발 정확도 높음, 스피드, 플라이 패스, 감차, 체력이 올라가고요. 엘라스티코, 사포, 라이징 슛, 백스핀, 로빈 패스, 핀, 포워드 크로스, 라보나 킥, 대인방어, 인터셉트, 고난도 걷어내기, 통솔력. 카프는 수비력도 괜찮은 선수이기 때문에 일단 수비 기술 달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블로커, 그리고 공중볼 경합. 저는 풀백도 공중볼 경합은 필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키가 작더라도 경합을 좀 해줘야 상대가 헤딩을 조금 어긋나게, 좀 삑사리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공중볼 경합과 블로커, 그리고 슬라이딩 태클 달아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풀백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투쟁심 달아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요거는 원패나 수루패스나 그런 것 중에 달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루패스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원패는 글쎄, 수루패스가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좀 더 찔러주는 패스 사이드에서. 수루패스 굉장히 많이 시도하기 때문에. 자, 우리 카프 만렙 한번 보도록 하죠. 카프
자, 부스터 에비가브. 자, 스피드도 나쁘지 않습니다. 스피드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체력 굉장히 좋고요. 수비력도 좋은 편입니다. 좋은 편이고, 물론 이제 막 센터백처럼 뭐 토미아스처럼 그렇게 뭐 띠랑처럼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공격형 풀백 치고는 굉장히 좋은 편이죠. 거기다가 플라이 패스까지 가능하다. 아주 밸런스가 너무나도 괜찮은 공격형 풀백이다. 하지만 요즘에는 워낙에 상대 공격수가 키가 크기 때문에 불안해서 사실 좀 쓰기가 어렵지 않나. 아, 너무 불안하죠. 요즘에 로켓 헤딩도 있기 때문에 풀백조차도 키 큰 선수를 선호하게 되는 저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놀드를 쓰고 싶지만 뛰랑을 포기 못하겠더라고. 아, 너무 불안해 키가 작으면. 자, 카푸 아주 근데 밸런스는 너무 좋습니다. 키 작은 거 말고는 밸런스 아주 완벽하지 않나. 자, 카푸도 굉장히 좋고요. 이거 이벤트나 이런 거 하면은 뽑기권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오늘 내셔널 뽑기다 재탕인가? 이게 내셔널인가? 이거 다 재탕이에요, 재탕. 자, 로베르트 카를로스, 호베르트 카를로스, 공사배, 왼발잡이, 키가 168, 커나니 한정, 반대발 조각도 보통. 스피드, 순발력, 균조, 체력이 올라가고요. 커브 컨트롤, 무회전 슛, 라이징 슛, 중거리 슛, 에크로베티 슛, 원터치 슛, 핏 포인트 크로스, 바깥 감차, 낮은 로빈 패스, 멀리 던지기. 기술 달아준다면 역시나 수비 기술을 좀 달아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 카를로스가 제가 갖고 있는 빅타임 카를로스보다는 수비력이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풀백으로 쓰는 게 가장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면은 사이드 미들로 쓰기에는 드리블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풀백이 가장 적합하지 않나 싶고, 그래서 수비 기술을 달아주는 게 좋을 것 같다. 대인 방어, 인터셉트, 블러커, 공중 볼 경합, 슬라이딩 태클. 고난도 걷어내기는 굳이 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 중에는 고난도 걷어내기 할 일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자, 이렇게 달아주면, 투쟁심도 좀 고민해야겠는데? 그렇다면은, 야, 공중볼 경합을 빼고 투쟁심을 달아줘야 될까? 이건 좀 고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취향대로. 자, 카를로스 보면은, 자, 스피드 굉장히 좋고요. 순발력 너무 좋고요. 킥파워 미쳤죠? 자, 그리고, 체력도 너무 좋고, 자, 드리블 쪽이 볼키핑이 제가 갖고 있는 빅타임보다는 많이 낫습니다. 많이 낫고, 수비력도 엄청 좋은 편은 아니다, 또 그죠, 여러분들? 수비력이 평범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다.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냥 낮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플라이 패스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네요. 제가 플라이 패스를 조금밖에 안 올리긴 했지만, 드리블에 좀 많이 투자를 했거든요. 아니면 드리블을 조금 빼고 플라이 패스를 조금 더 주면서 크로스 올리는 재미를 느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 카를로스가 저는 글쎄요. 제가 갖고 있는 빅타임 카를로스가 훨씬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저는 제 카를로스는 볼키핑이 90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드리블하는 재미가 너무 좋아요. 드리블이 너무 좋습니다. 순발력도 좋고 대신에 사이드 미들로 써요 제가. 수비력은 별로 안 좋고 볼키핑을 90 넘게 찍어가지고 아주 괜찮습니다. 호카는 수비력 보고 쓰는 게 아니라서 맞아요. 아니면은 수비력을 빼고 조금 더 볼키핑 낮은 게 너무 아쉽다. 드리블 줘도 볼키핑이 너무 낮다. 저는 이 카를로스는 뭔가 밸런스가 좀 애매한 것 같아. 이전 카를로스 한번 보여드릴까요? 빅타임 카를로스. 잠깐만요. 자, 카를로스 제가 갖고 있는 카를로스가 이거거든요. 얘 보면은 엄청 매력적이에요. 저는 수비력을 그래 수비력이 오늘 나온 게 조금 더 아주 조금 더 좋네. 공가로 체기가 6이나 높구나. 오늘 나온 게 조금 더 좋긴 하네요. 얘보다 더 좋긴 하네요. 하지만 얘는 수비력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저는 풀백으로 안 쓰고 사이드 미들로 쓰거든요. 요런 느낌으로다가 쓰는데 훨씬 매력적이지 않아요? 스피드 빠르고 순발력 좋고 키퍼가 좋고 볼캐핑이 93이나 된다는 거야. 키도 작은데 93? 와, 드리블 체감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플라이패스도 이 정도면 괜찮고요. 저는 차라리 이게 더 매력적이지 않나. 자, 어쨌든 간에 오늘 카를로스 뭐 쓸만은 합니다.